춘천을 불러드립니다. 2023 K3리그 5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춘천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모두 입장을 했고요. 양팀 선발 라인업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돈 감독 창원시청 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임채영 골키퍼 홍승현, 최현빈, 윤태수, 최명희, 곽성찬, 한승환, 진세민, 태현찬, 정희찬 그리고 빅토르입니다. 네, 지난 이어서 1회 상대하는 오늘의 원정팀 춘천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선우 감독의 선택입니다. 박희근 골키퍼, 이승준, 김호영, 이중호, 전효석, 손민우, 강동혁, 신성휘, 신성재, 하재현 그리고 정종훈입니다.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검정색 빨간색 줄무늬 상의가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춘천시민입니다. 한 번에 원터치로 박스 근처를 노려봤습니다. 꺾어주는 패스 시도, 루즈볼, 안쪽으로 넘어왔어요. 원터패스 시도, 왼발로 옆구부로 때립니다. 시작부터 측면을 위주로 한 공격을 하고 있고, 빠르게 이렇게 슈팅을 만들면 되게 분위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되게 연계 좋았고 잘 만들어갔습니다. 하재현을 활용한 정종훈의 원투패스 연계가 상당히 날카로웠었던 전반전 극초반의 춘천 공격이었습니다. 좋았을 때는 다른 선수 움직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다 창원, 승리하자. 창원 팬분도 함께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춘천의 공격입니다. 오른발 중거리 슈팅 그대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신상휘였습니다. 네. 좌우에 위치한 신성이나 정종훈은 뭐 연령별 대표 때도 뽑을 정도로 되게 좋은 잠재력 인정받았고 이런 기술 좋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슈팅하는 장면은 경기 내내 보일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만 박스 안쪽에서 한 차례 바운드가 낮게 됐었기 때문에 좀 불규칙한 공이 됐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정희찬의 드리블 시도, 속도 바꿔보고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내줍니다. 태현찬 오른발로 때려놨는데 그대로 반대쪽 골문을 뚫지 못합니다. 태현찬. 네. 태현찬이 주고 중선수거든요. 어느새 올라와가지고 슈팅까지 날렸는데 정확도는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정희찬이 태현찬을 잘 바라봤었고 수비가 다소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었던 태현찬 낮게 깔렸지만 뭐 그대로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갔습니다. 짧게 리턴 오른발 올라갑니다. 중앙 쪽 수비 헤더. 오호! 헤더 시도 그대로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지금은 정희찬의 헤더. 날아온 크로스를 좀 세컨볼까지 좀 집중력 있게 골 넣으려고 했는데 막혔네요. 네, 그리고 정희찬 헤더가 아니라 막고 있어도 하재현의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파울 아니었습니다. 태현찬의 스루패스 시도 달려가보곤 있지만 오, 지금 태클을 통해서 빼내왔습니다. 왼발 올라갑니다. 헤더 떨어졌는데 포물선 그리면서 그대로 골키퍼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헤더 시도했었던 정희찬이 약간의 충격을 입었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는 이제 손민우 선수는 좀 감독님 혼날 플레이죠. 네. 좀 집중력을 좀 잃었기 때문에 위기를 내줬고 반대로 창원시청의 좀 태클을 한 공격수는 진세민 선수는 좀 칭찬을 얻을 만한 플레이입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런 플레이가 매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축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헤더 시도하는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던 정희찬 선수가 일단 앉아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예측을 좀 해봤고요. 맞습니다. 중원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번에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슈팅 막아내는데 세컨볼 포물선 그립니다. 헤더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창원의 수비. 네,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슈팅이 오랜만에 정말 좋은 게 맞았는데 경기 중 제일 좋은 게였어요. 근데 못 살립니다. 춘천이 이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살짝 건드렸던 슈팅 임채원 골키퍼가 나와서 막아냈고 세컨볼 슈팅도 수비가 누워 있으면서 막아냈습니다. 네, 신성희 선수의 슈팅이 아직까지 양팀 모두 득점 없습니다. 한 번에 바라봤습니다. 빅토르 머리로 건드렸는데 이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 전개 시도 자체는 차원이도 많지만 아까 완벽했던 기회 추천이도 있었거든요. 네. 뭐 결과적으로 두 팀 다 아쉽지만 뭐 오른쪽으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춘천의 응원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플레이 보겠습니다. 중앙 오른발로 살짝 떴습니다. 태현찬의 중거리. 역시 이 창원시청이 처음부터 시도한 이 패턴 플레이가 오랜만에 마크 들었고 마무리는 태현찬이네요. 역시. 네, 하지만 멀리 나가긴 했지만 이런 슈팅 장면이 나와서 나와야 됩니다. 골문에서 거리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태현찬의 과감함은 분위기에 반전을 가져오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춘천시민축구단 전방 자원들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패스를 통해서 잘 풀어 나왔고요. 시간상으로 추가 시간은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네, 이대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K3 리그 5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춘천시민축구단의 전반전은 스코어 0-0. 양팀 모두 아직까지 득점은 없습니다. 중거리 슈팅 장면이었는데 보여드리기 전에 양 팀의 후반전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반전과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창원, 왼쪽이 춘천입니다. 소유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드리블 시도 신상위. 오. 벗겨나왔어요. 왼발로 중거리 돌아봅니다. 하지만 골키퍼 정면입니다. 신상위. 전반전에는 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좀 드리블이 나오고 슈팅까지 이었지만 좀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전에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그 이전에 신상위의 드리블을 했는데요. 네. 공 소유권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한 번에 찔러 줬습니다. 태연찬의 패스 정희찬이에요. 박산쪽. 완벽한 태클을 보여줍니다. 김호영. 네, 거의 뭐 1대 찬스였는데 달려오면서 태클을 하고 결국에는 지켜내는 수비 멋졌습니다. 태연찬이 넘어지면서 완벽한 패스를 넣어줬는데 정희찬 박산쪽 들어와서 왼발 슈팅 시도하지만 이 타이밍 김호영이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네, 어려운 장면인 건 맞았는데 그럼에도 슈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갑니다. 오른쪽에서 흔들어 봅니다. 정종은 꺾어냈어요. 오른발로 먼 쪽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정종은 지금 양 사이드에 있는 신상열 정종훈이 전반에는 좀 미진했다면은 이번 후반전부터는 되게 날카롭고 위협적입니다. 스텝 오버 이후에 접는 움직임까지 그리고 파포스트를 바라보는 오른발 슈팅 시도했었던 정종훈이었습니다. 점점 이번에 그런 면도 살리려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3미드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 전술은 봐야겠습니다. 정희찬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박희근도 활발한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어느새 나와 있었군요. 네네. 빅토르가 조금 아쉬운 활약을 한 게 창원시청의 좀 계획이 좀 꼬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은 정희찬 쪽으로 좋은 로빙 패스가 들어갔었는데 박희근이 정말 어느새인가 나와서 네. 완벽하게 공을 1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치명적입니다. 박스 안쪽 들어와서 오른발로 반대쪽을 이번에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재현 아쉬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윤태수의 조금은 좀 실수인데 그래서 저희 말씀드렸지만 좀 실수 줄여야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패스미스예요. 바로 공을 가져왔습니다. 하재현입니다. 하재현 다리 사이 뚫어냅니다. 하재현이에요. 몸도 밀어넣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오른발 골대 강타. 하재현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재현 오른발 때려냈는데 이 공이 살짝 떴습니다. 하재현의 원맨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네, 공을 잡았을 때 아무도 안 올라와가지고 돌파를 해버렸는데 다 뚫려버렸어요. 또 그런데 슈팅까지 했고 결과적으로 골대를 맞고 아주 골 떨궜습니다. 여기서 드리블을 계속해서 치고 나가면서 오른발 타이밍 정말 잘 잡았었는데 임채용 골키퍼는 뚫어냈습니다만 골포스트를 뚫어내지 못하네요. 네, 창원시청 수비 진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패스 미스예요. 바로 공을 가져왔습니다. 하재현입니다. 하재현 다리 사이 뚫어냅니다. 하재현이에요. 몸도 밀어넣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오른발 골대 강타. 하재현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재현 오른발 때려냈는데 이 공이 살짝 떴습니다. 하재현의 원맨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네, 공을 잡았을 때 아무도 안 올라와가지고 돌파를 해버렸는데 당원 역습으로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끊어냈어요. 신상이 올라갑니다.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수비에다. 이 올라가는 수비에서 공격 올라가는 전개가 좋지 않아요. 네, 그대로 때려놨어요. 막아냈습니다. 임채원 엄청난 중거리 슈팅이 시도됐습니다. 지금도 드리블을 잘 뚫어냈었고 오른발 대포알 같은 레이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얼른 구석으로 좀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임채용이 쳐내면서 결과적으로 무위에 쳤습니다. 이어서 춘천의 코너킥으로 계속해서 경기는 진행됩니다. 올라갑니다. 중앙 쪽. 퍼칭이에요. 골대 맞았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이거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걷어내는 수비. 지금 왼발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춘천 이번에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네, 계속 저희가 실수가 많다고 했지만 뭐 골문 앞에서 창원시청의 수비는 정말 견고하네요. 여기서 헤더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골대 맞고 나간 공 클리어링도 박스 앞쪽으로 가면서 세컨포 찬스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이 골대 골포스트 크로스바가 너무나 야속한 춘천시민 축구 그리고 춘천의 역습 시도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한 번에 오른쪽으로 바라봅니다. 빈 공간만 있어요. 노영훈의 드리블 약간 헛디뎠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원투 짧았는데 높게 뜹니다. 노영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은데 뭐 골대를 맞거나 골문 위로 날아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춘천시민은 결국에는 한 끝 그 한 끝에 마무리가 10분 넘어서는 또 창원 쪽으로 좀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네네네. 빈 공간 왼쪽입니다. 윤태수 슈팅 각도 오른발로 때려놨는데 맞고 굴절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동료 맞았다는 판정이 나오는군요. 윤태수가 잡아놓고 파이널 서드에서 오른발 슈팅 노려봤었는데 태연찬 맞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네네네. 그대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낯설기도 할 거고요. 네. 지금 창원의 순위가 6위이긴 합니다만 골득실은 마이너스거든요. 네네네. 원터치 패스 로빈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왼쪽 공간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꺾어줬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바라봤는데 오프 찬스 오른발로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춘천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두들기면 열린다. 결과적으로 열렸습니다. 몇 번 두드렸습니까? 드디어 이번 기회 살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종우가 살렸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몇 차례의 패스 완벽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기회를 살린 것은 이중호였습니다. 네, 철벽 같은 수비를 보이던 임채훈도 결과적으로 다리 사이로 빼내면서 이중호가 골을 흔들었습니다. 골망을. 춘천시민축구단 이 하나의 득점을 위해서 86분 동안 싸웠습니다. 여기서 욕심낼 수 있었지만 비어있었던 이중호를 정확하게 바라봤고 골키퍼 다리 사이로 뚫어내는 오른발 슈팅 다리 사이뿐만 아니라 골문 그리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노영훈의 센스 있게 패스 중계 이중호에게 넘어갔고 이중호가 이제 깔끔한 마무리로 거의 뭐 우승할 것처럼 좋아하네요. 네. 이렇게 이중호의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0대1 원정팀 춘천시민축구단이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시간은 3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춘천의 역습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르게 전진 중. 수비보다 공격이 더 많아요. 오른쪽을 뚫어냅니다. 박스 안쪽으로 진입 들어왔어요. 1대1 차서 오른발로 반대쪽으로 빠집니다. 이 찬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동률 특히 빠른 돌파가 또 이렇게 센스 있는 패스가 합작품이 됐는데 골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미 세트피스 상황에서 창원의 수비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춘천에게 완벽한 역습 기회였건 윤태수 한승환 중앙 통해서 왼쪽으로 그리고 이 패스를 마지막으로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K3 리그 5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춘천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대1 춘천의 승격 첫 승 소식은 창원에서 들려옵니다.